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멤버십에서 멤버십 3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골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은 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마이크로 스윙입니다. 마이크로, 뭐 미니, 뭐 스몰, 미디움, 뭐 이런 사이즈를 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윙 연습을 할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정말 초보자인데도 딱 어드레스 그리고 스탠스도 넓게 그다음에 테이크백 길게 그다음 쫙 뻗은 상태에서 그래야 어깨가 끌려간다 그리고 코킹 하면서 막 이렇게 큰 스윙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체중 이동하고 이렇게 오고 뭐 치고 이런 동작을 알려주는데 이건 굉장한 실수입니다. 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레슨을 하고 있다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윙이라는 건 원심력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줄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넓은 스윙을 배우면 그럴듯해요. 왜? 당장 나는 골프채를 잡고 뭐 어드레스 배우고 딱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진 찍어주고 이거 사진 찍어주면서 보세요. 프로랑 비슷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둑놈심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동작만 하게 되면 이건 속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엉성해 보이고 여러분이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니 스윙도 아니고 마이크로 스윙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저희 멤버십 3에 지금 스위치 스윙이라는 게 있죠. 스위치 스윙은 여기에서 L 가고 빨리 이쪽으로 L이 온다라고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이병옥 프로의 전매 특허 골프 스윙 타법 스위치 스윙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거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참고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요. 겨드랑이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윙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내가 공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공룡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공룡 인형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공룡이 막 팔이 엄청 길지 않잖아요. 익룡 빼고는. 그래서 이게 팔이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공룡이다 해서 이렇게 넓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룡처럼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이때 보면 팔이 구부러지는 건 당연하고요. 팔 겨드랑이뿐만 이것만 붙는 게 아니라 위에 그뭐 2두, 3두 있는 부분까지도 다 몸에 붙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웅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스윙입니다. 그리고 그립은 느슨하게 잡는 게 아니라 가급적 단단하게 꽉 잡으십시오. 그래서 스윙을 완전히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할때 공이 아래에 있잖아요. 보통 이 스윙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팍 옆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공이 아래에 있는데. 그쵸? 그래서 완전히 구부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휘두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왼쪽도 겨드랑이가 다 붙어 있고 윗팔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할 때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수건 짤때쭉 짜면 이제 막물 뚝뚝뚝 떨어지듯이 내 몸에서 뭐 땀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아무튼 육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땀구멍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막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그 순간에 겨드랑이 부분이 마이크로가 아니라 거의 스몰에서 미디움 스윙으로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겨드랑이 바짝 붙이고 팔뚝 바짝 붙이면 얘는 절대로 앞으로 휘두를 수도 없고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 상태로 이쪽도 붙이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엎어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상태에서 엎어치면 이왼 어깨 쪽이 뭔가 꺾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머리는 나갈 수 있지만 이런 모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드레스를 하고 이걸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붙여놓고 가까이 서고 그만큼 숙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립 단단하게 잡고 가서 빨리 이런 식의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지금 이 정도 스윙으로 했는데 임팩트 물론 저는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몇 나왔냐면 172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말도 안 되죠? 다시 봅니다. 자, 완전히 붙였어요. 붙인 상태에서
그리고 뭐 지금 상체도 평소보다 제가 많이 숙였고요.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했어요. 그러면 봅니다. 이번에 약간 탑핑이 났는데 이번에도 160. 야, 뭐야? 이거 스윙 같지도 않은데. 완전히 붙여놓고 꽉 잡고 가고 이런 식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봐요. 이번에도 거리가 182가 나와요. 약간 감기긴 했지만 다시 또 완전히 붙여놓고 이거 약간 뒷땅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이 왼쪽으로 감기면 아 내가 오른손으로 치고 있구나. 아 나는 왼쪽으로 감기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나가게끔 하려면 내가 왼손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윙을 이런 식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지금 똑바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몇 개 하지도 않았잖아요. 벌써 막 땀구멍이 열리는 느낌이에요. 이 스윙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코킹이라든지 힌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이 스윙의 느낌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목을 꺾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코킹 딱 하고 딱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그립을 꽉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막 코킹이 힌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서 손목을 코킹식으로 꺾고 이쪽으로 꺾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위치의 기본이 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스윙을 이렇게 바꾸라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좁히고 최대한 좁히고 이 거리에서 충분히 칠 수 있는 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정상 스윙을 가도 겨드랑이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의 정상적인 스윙의 형태를 가도 쭉 가잖아요. 넓게 가더라도 다운 스윙을 할 때 붙고 임팩트하고 다시 붙어 나가다가 여기서 다시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 커넥티드, 디스커넥티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겨드랑이 쪽이 떨어졌냐 붙었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실수를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스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측정할 수 있는 건 지금 클럽 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쪽에 맞고 있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이 마이크로 스윙에 대한 훈련도 없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은 절대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윙을 하면 임팩트를 하는 걸로 끝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딜 강조를 했죠? 임팩트를 하는 것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 겨드랑이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겨드랑이까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좁힌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시키지도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이 왼쪽으로 최대한 빨리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훈련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모습을 원하냐면 연습장, 지금도 178 나왔네요. 만약에 연습장을 갔는데 전부 공룡 스윙을 하고 있으면 마이크로 스윙, 공룡 스윙을 하고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 골프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룡 스윙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그 스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크게 해도 실질적인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좁혀진다.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요 절대로 스윙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스윙에서 조금 확장시키고 조금 확장시키고 조금 확장시키고 그 확장시키는 방법은 그 멤버십 3 스위치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겨드랑이가 붙은 게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져도 실제로는 내 스윙이 완전히 모여있다라는 느낌, 여기에서 모여있다는 게 막 억지로 모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몸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여러분은 정타존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약간 밀리긴 했지만 거리는 바로 193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게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이크로 스윙에서 헤드 스피드를 왕창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와이드한 느낌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지금 공 보세요. 지금 완벽하죠. 거의 센터로 지금 들어오고 날아가고. 그런데 실제로 스윙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지만 겨드랑이가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96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윙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임팩트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정말 이런 레슨 하면 거의 뭐 독특하죠. 특이하고 뭐 옥선생은. 근데 요거 정말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데 그 스윙은 마이크로에서부터 퍼져나가서 넓다 하더라도 내 통제권 안에 있는 스윙이어야만 하지. 그냥 무턱대고 요 안에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붙이면 내 몸이 뭘 하는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벌리면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평생 그렇게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멤버십 3의 스위치 스윙. 그리고 아까 공이 왼쪽으로 갈 때는 왼손을 쓴다, 공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을 쓴다, 이건 멤버십 2의 그 사상 스윙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전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멤버십 프로그램이 다 별동 부대가 아니라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섀도우 스윙을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멤버십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